황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동국 이상국집, 역주 방문, 수은 잡방, 상가유록 네 군데 나와 있습니다. 동국 이상국집 2급호 13세기고요. 아황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내가 바로 노숙한 의원이라 병을 잘 진단하지. 누구의 필미냐 하면 틀림없이 노룩 귀신일세. 새벽에 아황주 다섯 마를 단숨에 마셔야 해. 이 약이 유백륜에게서 전해온 비방일세. 이런 아황주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요. 조리법이나 먹히고는 없습니다. 그럼 다른 역주방문 보겠습니다. 저자 미상이고 1800년대 중엽이고요. 아황주 만드는 방법, 아황주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항아리 단단히 싸서 봉했다가 익기를 기다렸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빗기 1번부터 있고 덧술 빗기 3번까지 총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수은 잡방 김용 1500년대 초고요. 아황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반쯤 맑게 수립 익었을 때 사용한다. 어느 철에나 다 빚을 수 있지만 봄이나 가을철에 빚는 것이 아주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1차 덧술 빚기, 2차 덧술 빚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계절 다 빚을 수 있지만 봄이나 가을에 빚는 것이 아주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상가유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아홉 마리를 쓴다 해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밑술, 덧술, 방법 2에도 밑술, 덧술 해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